자, 9월 29번. 자, 일단은 세타 각이 좀떠 있긴 한데 좀 뜬금없는 위치에 있지, 그치? 자, 근데 어쨌든 그럼 세타가 포함된 뭐부터 봐야 되겠어? 이등변, 아니 직각삼각형, 뭔데 이게? 세타가 포함된 직각삼각형부터 봐야 되겠지, 요거. 얘를 좀 잘, 당연히 이제 요만큼의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잖아. 다시 쪼개면 요거는 모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래 버리면 어쨌든 요각을 이거 원이니까 당연히 요게 원래 이등변 삼각형인 거지. 여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각이 2세타. 그래서 요각이 2세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실제기를 들으면 요 삼각형에서 1, 1, 그치? 수산 떠올리고면 세타. 그러면 요거는 사인 세타 다시 2 사인 세타. 그래서 AP의 길이는 일단 2 사인 세타 찾아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얘를 통해서 요만큼의 길이는 다시 얼마겠어? 곱하기 요거,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을 돌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 되면서 AH가 이 사인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다시 HQ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얘를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쨌든 이 사인 제곱 세타의 탄젠트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거, 그치? 자, 그럼 결국 F 세타는 2분의 1의 이 사인 제곱 세타에 다시 이 사인 제곱 다시 탄젠트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될 텐데, 이제 G 세타를 찾아야 되는데 G 세타가 뭐냐면 요 삼각형, 그러니까 G 세타는 또 되게 뜬금이 없는데 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좀 되겠지. 각이 이등분이 되고 있잖아. 요만큼을 알고 있고 여기 이만큼이 이 사인인 걸 알고 있을 테니까 얘대 얘가 1대 사인이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 결국 G 세타라는 거는 요 삼각형 OPS에 1 더하기 2 사인 세타를 차지할 테니 요거 넓이 구하기 너무 쉬운 게 요만큼이 어쨌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 세타가 되고 요 길이만 알면 되는데 요 길이는 다시 요 각을 알고 있잖아, 직각삼각형에서, 그치? 그러니까 요 직각에서 얘에서 내가 야 1이니까 1 곱하기 탄젠트 요거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탄젠트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G 세타라는 것은 삼각형 OPS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탄젠트의 4분의 파이의 빼기 2분의 세타. 자, 그거 곱하기에 전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분의 2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F세타 분의 세타 세제 구하 F세타 분의.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4사인의 4제곱이지, 그치? 그러면서 2랑 약 2사인의 4제곱 세타 곱하기 탄젠트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자, 개 분의 3승의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탄젠트의 파이 마이너스의 1 더하기 2 사인 세타 분의 2 사인 세타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질 것 같냐면 이렇게 없어지고, 그치? 요것도 없어지고, 요거 어차피 지금 몇이 되냐면 세타 0으로 가니까 이거 없어지고 1로 1이 돼서 없어지고. 자, 그러니까 답은 그냥 이제 2분의 1이죠. 그냥 다 지우고 나면. 그래서 진짜 답은 여기다가 이제 답은 50이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얘는 근사를 좀 치는 방법을 좀 알려주긴 할게. 그러니까 근데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 당연히 그냥 어떻게 풀면 훨씬 더 편리하냐면,